요한계시록 오늘 강의하는 것도 구원이죠, 구원. 주제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 구원이 기독교만의 문제, 이렇게 유대교만의 문제로 보시면 안 되고, 인류 보편의 문제고, 성인들이, 성자들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모든 성자들이 지구상에 다녀가신 인류 보편의 해법을 주고 가셨지, 어떤 특정 문명, 특정 민족의 구원만을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좀 폭이 좁은 도인들이. 도인은 도인이에요. 근데 폭이 좁은 도인들은요, 자기 집단의 구원만을 얘기합니다. 이게 스케일이 작아서 그래요. 이분도 도인은 도인인데, 스케일이 작으면요, 조선의 구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합니다. 유대민족의 구원. 이번에 기사 보셨어요? 유대, 이제 이스라엘이 미쳤더만요. 자기들은 유대민족의 국가라고 공식 천명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안에 살고 있는 완전히 의견 묵살하고, 유대민족 국가로 지금 규정을 지어서 가고 있어요. 개념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야 이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신앙과 막 이권과 다 결부돼가지고요. 무섭게 가고 있어요. 거기를 미국이 지원하고. 지금 이런 현상들도 보시면 요한계시록 쪽으로 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다 짐승 노름이에요. 사탄의 노름이고 짐승 노름이에요. 지금 강대국들이 하는 짓들이. 예. 왜냐하면 진짜 국민을 사랑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면 다 마귀 노름인데, 국민을 짓밟으면서 제일 크게 활동할 수 있는 단위가 지금 국가들이고, 또 국가 안에서도 그 소수의 지도부들, 자기들이 이것만 생각하는 그 양반들이 국가 단위로 움직여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온 큰 짐승, 작은 짐승이 뭘까요? 계시록상에서도 큰 짐승은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작은 짐승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제후들을 상징해요. 왕들을, 하수인들, 로마 제국 앞제비들. 그게 큰 짐승, 작은 짐승. 그럼 지금 이 세계에서 큰 짐승, 작은 짐승을 읽어내시라고요. 이 정신없는 분들이 구약의 속 좁은 도인들이 이스라엘 구원만 외쳤다고요. 하느님 오면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해 줄 거라고. 예수님이요, 통 큰 도인 오셔가지고 성자 오셔서 다 날려버렸어요. 인류의 구원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여전히 구약적 시각에서 세상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여전히 매달리고 있는데, 구약에서요, 구약이 그 신약 넘어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구약에 흠결이 있으니까 계약서를 다시 썼지, 문제가 없었으면 계약서를 왜 다시 쓰냐. 그 계약은 문제가 있는 계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신약에 오면은 사도들은요, 구약적 이런 약속,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원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는 이제 놔요. 예수님 덕에. 자기들 안목으로는 도저히 못 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도 큰 걸 보여주니까, 바다를 보고 나니까 기존에 자기들이 놀던 강이나 시냇물이 양에 안 찬 거예요. 그래서 낮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뵌 적도 없지만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접하니까 그때 낮은 거예요. 통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인류 구원을 외치게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원이 돼야 된다는 아주 망상을 품고 계세요. 전혀 구약적인 사고지 신약과는 상관없는 사고입니다. 신약에서도 배려는 해줘요. 구약에서 원래 나온 그런 메시지들, 하나님의 예언들을 계승해서 가고 있긴 하기 때문에, 다만 구원의 대상을 넓혀버렸단 말이에요. 구원의 방식도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바꿨다고요. 그러면 이건 인류 누구건 율법을 안 지켜도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새 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기존 계약은. 그래서 이 완전히 판이 달라졌는데도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매달리는 분들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짓은 점점 더 사랑에서 멀어지고 점점 더 내가 당이 싫은 일을 남한테 해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황금률을 어기고 있다고요.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라고 했던 예수님. 근데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도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냐? 지난 강의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건 그 옛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새 이스라엘과 옛 이스라엘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오늘 강의 이제 핵심과 연결되어 진정한 구원은 지금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그런 혈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혈육의 자녀, 어떤 그 족보 따지고 그럴 게 아니라 성령의 자녀로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가는데, 그릇된 성직자, 잘못된 이런 교리들이요, 이 구원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고 싶으시면 안목을 완전히 한번 새롭게 해야 돼요.
기존에 그 어디서 들으신 얘기를 가지고 보지 마시고 제 얘기도 참고만 하시고 그 경전에 있는 원 뜻대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원 취지 그대로 살려서 왜곡 최대한 덜 시키고. 저는 그런 거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제 다른 강의를 보셨으면 알 거예요. 저는 어느 종교 어느 경전 강의를 하더라도 그 맛을 살려드리는 원 저자의 의도에 충실할 거를 제 모든 강의의 지침으로 삼습니다. 제가 억지로 하나로 해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억지로 기독교, 유교, 불교, 도교 이런 가르침들을 주역 이런 가르침을 하나로 회통했다면 제가 만들었다고 자랑할 거예요. 이거 다 내가 했다고. 내가 억지로 합쳤으니까. 근데 저는 왜 그런 말 못하냐. 원래 하나인 걸 하나라고 했는데 어디다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너무 지당한 말씀 드리는 게 민망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셔야 될 거를 뭔가 막는 세력이 있어서 몰랐던 것뿐이기 때문에 이제 알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요한계시록도 해나갈 건데 그래서 이쯤 현실의 어떤 그릇된 종교인들을 방치하고요. 새로운 구원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구원이라는 건 아마게돈을 거치죠. 아마게돈이 선악의 대결입니다. 욕심 세력과 양심 세력의 대결입니다. 그 대결에서 양심 세력이 승리했을 때 우리가 지상에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성자와 천사들이 도와주겠대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된대요. 도움을 받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몫을 해야 돼요. 순교를 하라 그래요. 막말로 요한계시록은 순교를 하라. 그럼 그게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목숨보다 한번 진리를 한번 실천해봐라 이거죠. 근데 지금 누가 그래요? 다 자기 목숨 귀하고 자기 살림살이가 귀하니까 아무도 올바른 소리 안 하고 그냥 가잖아요. 제가 왜 제목을 신도들도 공범이라고 뽑았냐면 승려들이 그렇게 잘못 갈 때 신자들이 만약에 나는 이런 거 배우러 온 거 아닙니다. 도 배우러 왔습니다. 불법 아닌 거 얘기하시지 마십시오라고 스님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스님도 신자들이 나를 양심 분석하면서 본다고 생각하면 본인도 방에서 양심 분석하고 행동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안 그러고요. 그냥 따라버리니까 무비판적으로 추종해버리니까 성직자들이 지금 마음대로 하는데 세뇌돼 있단 말이에요. 신자들이.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덮어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 얘기를 드렸어요. 강의 때. 사람 보러 가는 거 아니야. 부처님 보러 가는 거야. 이 모든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성경, 신약 성경 핵심 아시죠? 예수님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그냥 하나님 본다는 얘기를 안 해요. 모든 신약의 사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을 만난다고 그래요. 그게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성령을 온전히 드러난 존재는 지금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드러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자가. 다른 종교의 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불법이에요. 부처님이 안 계시면요. 불법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글로 배울 수는 있죠. 글로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실체를 본 적이 없는데 언제 보느냐.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볼 때 우린 보는 거예요. 여기 불법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부처님의 그 법신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진리는 부처님의 법신이다. 부처님의 본래 모습은 진리다 이 말을 쓰는 게 예수님이 본래 진리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리의 화신이다는 얘기죠. 요즘 우리 쓰는 말로 하면 부처님은 진리의 화신이다. 그래서 진리의 화신인 이 성자들이 존재해 주지 않으면 중생들은요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글로 배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돌을 펴면 같이 망해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격이 돼요. 그래서 진짜 도를 아는 눈밝은 도인이 스승 역할을 해줘야 되고 거기 가서 배워야만 여러분 공덕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또 공범이라고 제가 센 얘기한 이유가요. 어느 종교, 이거는 모든 종교 포괄이에요. 성직자들이 성스러운 어떤 임무를 안 해내면 하나님 자녀로서 진정한 불자로서 어떤 삶을 살지 않으면 지적도 해주고 서로 같이 살아날 길을 모색해야 돼요. 근데 이걸 방관하고 있다가 나 천국 가야지, 나 복 받아야지 하고 방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나왔는데도 피해자를 오히려 내몹니다. 그 성당에서 그랬어요. 신부님하고 그 신부님이 어떤 여성을 이렇게 추행하고 이렇게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성당에서 내부에서 문건 돌리면서 그 여자가 이상한 여자다. 꽃뱀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때 된통 걸려서 일이 커졌습니다. 그 불과 얼마 안 된 얘기들이에요, 다. 그것도 미투 운동 덕에 그나마 조금 밝혀진 거예요. 지금 안 밝혀진 게 태반이죠. 이런 사회 살면서 나만 어떻게 천국 가고 나만
정토 간다고요? 극락 간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린 공동 운명체예요. 함께 살아야죠. 함께 밝아질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따끔한 얘기도 하고 매서운 소리도 하고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읽는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함께 우리 구원받자고 하는 거지. 나 구원받으니까 구경해 이것도 아니고, 우리만 구원받읍시다도 아니고, 우리 민족만도 아니에요. 인류 모두 살리려면 우리부터 솔선수범합시다.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고 바로 진도 나갈게요. 지금 요한계시록 들어갈 때 필요한 얘기는 좀 드린 것 같아요. 요 얘기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답은 구원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거냐. 세계의 종말이에요. 근데 저는 영원한 종말이라고는 안 봐요. 아무튼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한번 일단락을 맺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초림 때 오셔서 사역을 하셨고, 재림 때 오면 이제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이고 구원이죠. 왜 심판이냐? 선악을 심판해 주셔서 선 세력은 상을 주고 악 세력에는 벌을 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구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건 이제 영생 주러 오신 거예요. 선한 세력한테는 뿌린 대로 거두게, 영생을 거두게 해주게. 초림 때 오셔서는요, 뭔가 제사함, 대속적의 포인트를 주셨죠. 뭐냐면, 아담이 원죄를 지었다. 자, 이렇게 전해오는데, 그 중간에 모세가 나와서 율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게 구약입니다.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준다고 했다. 천국 보내준다고 했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 원죄가 그대로 전해오니까, 율법을 지켜도 원죄를 끼고 지키고 있으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답을 못 찾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만 믿으면, 내 말대로만 살면 이거예요. 나만 믿으면이, 주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여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진짜 살으라는 거예요. 내말 믿고, 나처럼 진짜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맡기고, 이 삶의 중심을 아버지 자리에 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그럴 수 있게 내가 죄사함 해주고 대속해 주겠다. 나 십자가에 나못 박혀서 그대들을 위해서 못 박히겠다. 그대를 위해서 내 생명도 내놓겠다. 이제 나를 통해서 나를 봤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 봤으니까 그대들도 다할수 있다. 한 사람이 할수 있는 건다할수 있다. 왜? 나도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의 아들이란 건 혈육을 지닌 존재예요. 혈육을 지녔는데도 나는, 성령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대속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이벤트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지금 죄사함이고 대속이에요. 인류가 원죄를 벗을 수 있고, 인류가 천국에서 살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살아서 이미 천국에서 살수 있다는 거 보여줬어요.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도 그대들 안에 이미 천국 다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희망을 주고 왔다. 이미 천국은 왔다. 봄은 왔다. 율법으로 해결 안 되던, 구약으로 해결 안 되던 걸 하나님하고 내가 신약,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내가 죄 없는 인간, 죄 없는 혈육의 존재로서 살아감으로써 혈육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게 대속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상징적인 사건, 상징적인 의미를 주기 위한 사건이지 거기에 매달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유치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래요. 이건 유치한 신앙의 단계. 왜? 당신들은 아직 단단한 걸 씹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전만 준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단단한 걸 씹을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린 지혜를 논한다. 십자가니 부활이니 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 자체를 논한다. 왜? 성령이 이미 강림해 있는 사람들끼리는 십자가니 부활이니 하는 이런 상징적인 것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이 진정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게 믿음의 단계가 레벨이 다릅니다. 혈육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있고요, 성령이 있는데, 뭐랄까요? 나랑 성령이 지금 서로 대치 중이에요. 즉, 다른 존재예요. 밖에 있는 성령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깨달은 분들의 믿음의 단계는 어떤지 아세요? 이 믿음은요, 내가 그대로 성령이에요. 여기 나랑 성령이 다르다고요.
여기 있는 나랑 성령이 같아져요. 이 믿음 아니면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런 믿음의 존재를 신령한 자라고 그 한글 그 개역에는 이렇게 번역하는데 신령한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릅니다. 신령한 자. 신령한 자 이전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젖먹이 단계라고 해요. 젖먹이 단계에서 뭐 하느냐? 십자가에 매달 십자가를 믿으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우리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는 걸 믿으라고 해요. 그게 나 밖에 성령이 있는 단계입니다. 그때는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매달리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건 혈육의 믿음이고 육정의 믿음이고 에고의 믿음이에요. 그게 아직 유치한 단계라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단계로 하면 나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눈으로 이 성령의 일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차원이 달라요.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는 게 아니고 단순히 십자가에서 그 처형되신 게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삶이 보여요. 삶이 그대로 성령의 화현이었다는 게 보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거 지금 이거 구분하는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 성직자분들이 강의할 때 이거 정확히 구분해가지고 해주지 않으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다 십자가이 지금 사도 바울이 썼던 초보적인 유치한 신앙의 존재들을 위한 방편만 지금도 강조하고 있다고. 성숙한 신앙으로 언제 넘어가실 거예요? 여기 답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 그래서 많은 존재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넘어가라고 길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녀가신 게 그냥 인류에게 죄사함, 원죄를 벗어날 팁을 주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으니까 대속이죠. 인류 카르마 바꿔버렸잖아요. 이분이 다녀가면서. 인류의 업을 바꿔버렸잖아요. 이제 기회를 열어줘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줬잖아요. 이게 게임이라면요. 인류가 영 게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만 지켜봤어요. 레벨업 안 돼요. 근데 갑자기 말렙이 내려와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말렙까지 가는 거를 실전을 딱 보여주고 가셨어요. 나처럼 해 하고 가셔버린 거. 그럼 그 뒤에 부지기수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알았거든요. 율법만 지켜서 안 됐네. 성령이 강림해야 율법이 나오는 거였지. 율법을 억지로 흉내낸다고 코스프레를 한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성령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었네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신약이 나와버렸죠. 구약으로 못 들어가요. 그럼 그 구약에서 율법에만 집착하던 사람들이 뭘 주장했나요? 우리 이스라엘만 율법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 애기들 고추 깐다고 지금 이거 자랑하고 있는. 이거 못하는 것들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딱 고정관념이 지금도 박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저걸 더 천명했다니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국가다. 다른 이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냥 끝까지 우린 율법 믿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시겠어요? 끝까지. 이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이제 성령의 존재가 된 사람들이 볼 때는 유치한 신앙 단계에서 완전히 지금 매몰돼가지고 구세주도 못 알아보고 자기 갈 길 끝까지 가겠다는. 옛 계약서 들고 지금 계속 따져보겠다는. 지금 새로 계약 다 맺었는데 하나님하고 옛 계약서를 품에 안고 그래도 분명히 여기 하나님 도장이 있다. 난 어떻게든 이걸로 승부를 보겠다. 계속 재판 걸고 계시는 분하고 똑같아요. 남들은 다 알죠. 저거 승산이 없다는 걸. 아시겠어요? 지금 그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 뭐가 있으려니 생각하지 마세요. 그 끝난 얘기예요. 그거는 구약 때 이스라엘인들한테 기회를 줬는데 이들이 답을 못 냈기 때문에 그나마 율법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도 못 찾았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진짜 답을 주마 하고 이 사건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니까 지금 기독교인들도 이걸 우습게 생각하는 게요. 유치한 신앙에 매달려가지고 믿음은 끝나려니 하고 가고 있어요 지금. 또 유대인들은요. 아직 메시아 안 왔다 하고 버티고 있어요. 율법 안에서 답을 내자 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2000년 왔어요. 점점 더 편견이 더 심해지고 있는 케이스. 요즘 또 중간에 섞인 가르침이 나오더라고요. 예수가 메시아는 맞다. 예수가 와서 성령을 전해서 이렇게 한 건 맞는데 율법 어기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 율법 유대인들만이 지키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성령 받아야만 구원 받는다는 또 파가 있습니다. 절충파가 또 있어요. 재밌죠? 저만 재밌어요. 요거 하나면 지금 기독교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나와요. 성령 못 받으면 답이 안 나요. 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보실 수 있나요? 내 관점 말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으려면요. 내 안에 성령이 강림해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아무튼.
강림은 강림이다. 강림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는데 에고 입장에서는 밖에서 들어온다고 봐도 돼요. 왜? 다른 차원에서 진입하는 거거든요. 에고한테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아니니 바뀌니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차원에서 이 신령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에고의 세계에는. 에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다고 느낄 수도 있고 안에서 솟구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다른 차원대이기 때문에 시공 없는 차원에서 시공 있는 차원으로 그 영향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에고 차원에서도. 환한 태양보다 강한 그 밝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신령한 자다. 성숙한 신앙을 하는 자다. 이런 자들이 심판 때 나중에 재림 때 자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영생. 자 선을 한다는 게 뭐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칭의. 처음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 안에 들어가 살고 이제 성령과 하나 된 신령한 자는 칭의 단계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 성령에만 안주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진리에 이거 진리 말씀 같은 겁니다. 안주. 이제 하나님 말씀 진리를 따르는 삶에 안주하게 되면 그 여기서 이제 자 칭의가 열매를 맺은 단계라면 자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자고요. 열매가 익음 익었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 성화의 단계 중에 열매가 익은 자들한테는 영화 부귀 영화에서 영화입니다. 예. 이게 영생 천국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에 살 수 있는 자격증이 부여된다 이겁니다. 이게 3단계 구원론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게 종교 불문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 어떤 스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을 찾았어요. 내 안에 있는 불성을 찾았어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신성자리, 신성이라고 하죠. 이 기독교에서는 IM이라고 하는 신성의 현존입니다. 신성의 어떤 영원한, 여기는 시공이 없습니다. 시공 없는 영원한 현존이에요. 우리 에고는요, 예, 우리 혼의 세계, 혼과 육의 세계는요, 무상하죠. 시공 안에 살고 있죠. 시공이 있죠. 그러니까 이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신성의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 에고는요, 정말 불쌍합니다. 허무하고 불쌍하고 고독하고 늘 소외감 속에 살고 있어요.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뜻대로. 맛있는 거 만날 때는 뜻대로 되는 것 같죠? 먹을수록 줄어들어도 화나고 다 먹고 나면 또 허무해집니다. 또 배부르면 또 속상해요. 현상계 일이 뭐 하나, 그러니까 나 진짜 좋은 일 같아도 찰나지 기쁨은 또 못마땅함이 생겨난다고요. 또 다 또 갈구하게 돼. 우린 또 다시 배고픈 상태에 빠져버려요. 배부르면 찰납니다. 기분 좋은 배부름은 찰나요. 다시 기분 나쁜 배부름이 찾아오고 또 기분 나쁜 배고픔이 찾아오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에고의 세계에서는. 그거 넘어갈 법은 거면 신성과 만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신성, 불성이라고도 좋고 성령이라도 좋습니다. 그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그 성령에 안주하고 이게 불교에서 일주보살이에요. 성화를 닦고 이게 이제 일지부터 본격적으로 닦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영화, 영생을 얻는다. 불교에서는 원래 팔지보살 이상이면 영생 얻어서 불교식으로 정토 들어갑니다. 기본 이론 똑같아요. 다만 이제 극락사상 불교의 극락 아미타 극락 사상은요, 저 이 팔지 아니어도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극락에 넣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기독교도 예수님 경지 아니어도 예수님이 천국에 넣어줍니다. 근데 조건을 보면 극락이 좀 더 널널하고 이쪽이 좀 더 빡세요. 이쪽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성화까지는 해야 넣어줘요. 근데 아미타 극락 사상은 보통 성령 안주 단계만 돼도 넣어줍니다. 더 아래 단계도 넣어줘요. 공부 열심히 합격하면 열심히 할게요 해도 넣어줘요. 아미타 신앙은 문을 더 넓혀놨어요. 근데 그런 차이만 있지 근본적으로는 대동소이함을 아시겠죠. 이런 공부의 단계에서는 이 단계는요 부정 못해요. 어떤 종교도 부정 못해요. 왜? 인류가 이렇게밖에 성숙이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아무리 신성을 체험해도 여러분 인격이 바뀌는 과정 성화가 없이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가 뭔지 아세요? 성스러운 인격이 형성이 안 돼요. 여러분 견성했다는 사람, 뭐 성령 체험했다는 분 만나봐보세요. 별로 인격이 안 닦여 있어요. 신비체험 전문가지 저 사람은 사람은 좀 덜 됐다라는 느낌이 준다면 그 사람이 덜 됐다는 느낌을 없애는 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 안 닦으면요. 딱 누가 봐도 딱 뻔한 수준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요.
근데 여기서 고군분투래요. 그러다 열매가 익었다는 거는 인격이 어느 한 단계 점프해버린 사람. 그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날 만나면 뭐 부처님처럼 굴다가 또 어느 날 만나면 또 자기만 아는 사람 같다가 왔다 갔다 해요. 깨어있으면 좀 나오고 안 깨어있으면 사라지고. 근데 어느 날 안주를 한다는 게 딱 들어앉아 이제 그 자리에. 안 사라지고 이 사람이 한결같이 어느 정도 인격 수준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올라간 거를 체크하는 게 제가 이번에는 낸 화엄경 10단계예요. 한 단계씩 점프래요. 점프를 하면 뒤로 후퇴를 잘 안 하는 게 점프입니다. 제가 말하는 점프라는 건 여러분도 살다가 자기를 돌아봤을 때 예전에 비해 뭔가 수준이 올라갔다 있죠. 평균 수준이 올라간 거를 이게 점프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간 거 말고요. 안정적으로 실력이 는 거, 그거를 불교에서 왜 일지이지 하냐면 땅처럼 굳어졌다고 이 사람이 이제 웬만해선 그 아래로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 실력이 누가 봐도 평균치가 이렇게 올라갈 때 또 왔다 갔다 실수하고 잘한 날 있고 못한 날 있지만 평균치가 조금씩 달라져야 돼요. 김연아도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 거 보면은 훈련 좀 안 한 거 아니야 하는데 예전보다는 실력은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린 실수도 하고 하지만 분명히 실력 자체는 늘어 있어야 돼요. 그 늘어 있는 게 보여서 늘다 어느 정도 익었다는 거는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인격은 확실히 그전하고 달라진. 이제 하나님 사람 같네, 새 사람 됐네라고 했을 때 하늘이 천국에 보내준다는 거예요. 새 사람 완전히 물 빼고 새 사람 된 사람만 보내준다는. 이게 이런 논리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인들은 이 논리를 갖고 있죠. 그 얼마가 탈출했다고 하나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했죠. 탈출해가지고요, 탈출했던 사람 중에 두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생존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양육받았다고 하는데 양육받고 훈련받으면서 전 세대 다 죽고 새 문화를 익힌 사람들만 들어가요. 전 세대 중에는 두 명만 들어가요. 충격적이죠. 뭔 얘기냐면 이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 살고 싶고 새로운 세상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 새로운 세상을 살려면 40년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고 그 철저한 준비 속에서 사실은 그 새로운 문화를 못 감당할 사람은 거기 입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천국이 온다고 해도요, 그 안에서 혹독한 시련, 앞으로 올 인류에게 닥칠 엄청난 시련을 스스로 각자 남이 도와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뭐냐? 진리냐? 내 혈육의 육정이 먼저냐? 성령의 진리가 먼저냐? 해서 이 순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다 돌아가시라는 게 아니라 순교 정신이 필요하냐면 혈육 약 성령 51%가 사실은 순교 정신이에요. 혈육보다 성령을 따르겠다고 확고하게, 내 생명보다 성령이 귀합니다라는 걸 확고하게. 그런데 일반 혈육의 믿음으로는요 단방에 날아가요. 왜? 혈육의 믿음은 내가 나랑 만난 적이 없는 성령을 향해 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빌고 기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욕심보다 성령을 먼저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르고 싶어도. 왜? 성령을 그렇게 진하게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양반은요, 성령을 늘 보고 살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진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성화의 그 수련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연구러지고 성숙돼가지고 확고해질 때 하늘이 그 사람만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지금 기독교를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늘이 어떻게 해줄 거다. 우린 구원받은 존재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줄 거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발상입니다. 하늘이 구원해 준 거는요, 지금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만나게는 도와줘요. 하늘이 여기까지는. 나머지는요, 물론 성령의 힘이지만 본인이 엄청 의지를 내야만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닦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그 칭의의 단계만 머무르면요, 하느님 안에서 어떤 신비 체험만 즐기지 절대로 자기 인격을 닦을 생각이 없는 그런 수도인이 돼요. 이거 최악이죠. 사실은 이러면 이거는 뭐 천국하고 인연도 없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공부가 이 어중간하게 탈선해 버린 겁니다. 뭐냐면 뭐 아예 모르는 사람은 배우면 되는데 이 사람은 중간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 뜻과 다르게 집을 지어 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어디죠? 그 베드로가 그랬나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지금 모르는 사람 못하다.
성령을 만난 뒤에 타락해버린 사람. 그 타락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 따르면 타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실천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아버지 안에서 쉬기만 할래요. 이것도 타락입니다, 실제로. 네,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왜냐? 이 사람한테서는 어떤 진리의 향기가 안 나게 돼 있어요. 신비체험만 있지. 방언만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대강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냥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길인지 누구나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상에 천국이 온다. 그럼 갑자기 뭐 UFO가 강림하듯이 뭐 우리 에고를 만족시켜줄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해주고 안 그래요.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는 것 뿐이에요. 지금 삶은 여러분 뿌린 대로 못 거둬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오기가 쉬워요. 왜? 세속이 다 이 마귀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별게 아니라 욕심꾼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으니 세상의 논리대로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양심을 지켜도 박해받고 핍박받고 예수님처럼 처형당하고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세상이 지상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진리가 구현되는 세상이에요. 선을 하면 상 받고 벌을 하면 악을 하면 반드시 벌 받을 짓 하면 벌 받는 세상이에요. 그게 지상천국이고 거기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갈 때는 우리도 영혼육이 깨끗해야 되니까 이렇게 영 보세요. 여기 영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고 죽었던 게 살아나고 성화를 통해 우리 혼이 인격을 갖추게 되고 영화를 통해 육이 천국에 살 만한 그런 영생을 얻은 몸으로 바뀐다. 이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지상천국에서 영생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지상에서 이런 물질세계에서 갑자기 무슨 우리가 다 뭐 투명한 몸이 부활체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도의 변화가 일어난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지상의 천국이 생긴다는 건요. 물질세계잖아요. 지상은 일단. 물질세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이 열린다. 악이 벌받고 선이 상받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다 누구나 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주도하는 세상. 성령 안에 살아간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온다. 그걸 천국으로 이해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지상 천국이 온다고 할 때요. 그래서 그런 정도 개념을 갖고 보시면 좀 신비한데 안 빠지시고 천국이 온다고 막 흥분하실 일이 아니에요. 양심에서 깨어있는 존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이라 그러면요. 천국 온다고 흥분하시고 막 집 나가서 어디 가서 집단 생활하시고 그럴 게 아니고 집에서 부모님한테 잘하시고 가족한테 잘 성화, 인격을 성숙시키세요. 나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천국은 이미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천국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천국이죠. 그래서 이게 천국의 구현 단계입니다. 보세요. 이게 상징하는 게. 저는 이 앞으로 육의 영생이라는 부분은요. 지상에 육의 영생을 얻는다는 건요. 포인트가 당연히 육의 영생도 얻어야죠. 얻어야 되는데 지상 천국이 왔다고 해서 갑자기 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 보세요. 칭이 들면 여러분 영 차원에서 성령과 하나가 됩니다. 영 차원의 영생이에요. 성화를 이루면 하나님 뜻이 우리 마음에서 혼, 생각, 감정, 오감의 작용에서도 구현돼요. 이게 그럼 이거 이미 이거 엄청난 겁니다. 천국이 우리 마음에서 구현돼요. 유혹을 이겨내고 진리를 실천하고 남을 용서하는 자비로운 어떤 마음을 갖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죠. 여기가 이미 천국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죠. 이제 물질 세계까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내 육체 영생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고 여기 담겨있는 의미를 보시면 당연히 육체 영생도 추구하셔야죠. 추구하시되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영혼육이 온전해지는 지상천국을 노래할 때 우리가 그 지상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뭔 준비를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 이거 여기서 힌트를 얻자는 거예요. 영 지금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서 이 영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나요? 첫째, 내 안에서 성령을 자각하시는지 각성하셨는지. 혼 차원에서 성령의 도움 안에 내가 협조해서 내 생각, 감정, 오감이 지혜롭고 자비롭고 선을 실천하는 쪽으로 지금 쓰이고 있나요? 잘 아버지 말씀 잘 따르고 있나요? 또 보시오. 영, 혼. 그럼 지금 난 천국 갈 준비를 단단히 해놓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그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만드실 새로운 세상에 나도 입성할 수 있는 영화라는 건 그런 영광을 받게 돼요. 근데 저 영광을 받는다는 것에 너무 영적 육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고. 이 내 육체는 성스러운 이 영혼을 담으면 이미 훌륭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 하나님 뜻,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게 더 먼저다. 이게 급하다. 요게 되면 예, 영광을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주실 거다. 이게 사도들도 이 정도 생각했어요. 사도들 수준이 이 정도였어요. 예수님 정도 되시니까 살아서 영생 얻어 막 이런 말 하시지 사도들도 그런 말 감히 못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늘한테 맡겼다고요. 육체의 영생에 대해서 하늘한테 맡겼던 부분이니까 기독교적으로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예. 또 도마복음이나 이런 복음들이 있어요. 그 영적인 육체에 좀 더 집중하는 복음들도 있어요. 거기는 거기대로 중요한 가르침들이 들어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지상에 앞으로 천국이 올 때 거기 들어갈 사람 할 때 성화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칭의 성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자가 천국 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따로 보고 그 다음 걸 찾자는 거예요. 영적인 육체고 뭐고 그건 다음 문제다. 더 급한 문제는 우리가 내 안에서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황금률도 실천하지 않고 살고 있으면서 막연히 환상 속에서 우리가 천국 가길 원하면 그거는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 읽으면 헛것이 보여요. 여러분 욕심이 잔뜩 있는데 지금 이런 경전을 공부하잖아요. 욕심의 눈으로 혈육의 눈으로 공부하잖아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헛것이 보일 때가 와요. 이제 헛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은 덜 들이고 천국 갈 어떤 비방들이 보여요. 글귀 사이에서 자의적인 해석이죠. 그걸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뭐 휴거론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엔 휴거론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거예요. 휴거는 요한계시록엔 휴거가 안 나와요. 사도 요한은 휴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휴거를 찾아내요. 마음이 간절하면 찾아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인간은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기독교에서 내가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복음. 오대복음이 있대요. 마가, 누가, 뭐죠? 요한, 그리고 뭐. 또 뭐 있죠? 마가, 요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마태복음. 그 다음에 이제 내가복음. 자기가, 그냥 자기가 진리다를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복음관을 하나의 복음으로 삼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 통렬하게 반성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 혹시 내가 지금 내가 복음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나 진짜 온전히 보고 있는 거 맞나? 하는 요거 좀 중시하면서 경전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